가장 먼저 비정규직 없는 일터가 될 걸로 기대됐던 인천공항도 정규직 전환 작업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당초 1만 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앞 보도를 공항 비정규직 1,300여 명이 가득 메웠습니다. 공항공사와 정규직 전환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집회에 나선 겁니다. 지난 5월 공사가 선언한 정규직 전환 인원은 앞으로 개항할 제2터미널 직원을 포함해 모두 1만 명. 그런데 공사 측은 이 중 항공 등화시설, 전력시설 관리직 등 4개 용역회사 소속 500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6개 회사 8,900명은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최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회사로 가야 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야지만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회사에도 못 들어가는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3년간 공항터미널 카트를 관리해온 40살 A씨도 그렇습니다. 카트 관리 업체는 카트에 붙이는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별도의 임대사업자로 계약했기 때문에 공항공사의 용역회사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카트 관리직은 100여 명입니다. 충당하죠, 진짜. 정규직이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바랬던 거고 다 완전 꽝이 되는 거니까 지금 항공사에서는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같은 이유로 주차대행직 100여 명도 제외됐고 수화물 검색 장비 유지 보수 인력 40여 명은 정규직화할 만큼 필수 인력이 아니라며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 지은 게 아니라며 노조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